10분 안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하는 시간 골든타임입니다. 오늘도 MBN 골드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또 안 그래도 좋았던 우리 매니저님의 수익률이 의사가운을 입으신 뒤로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운도 입었는데 오늘은 네. 명찰까지 달았습니다. 명찰. 네, 명찰까지 진짜 달고. 진정한 허준으로 거듭나시겠네요. 네, 진정한 의사로서의 거듭나기 위해서 네. 좋은 계좌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좀 치유해드릴 목적으로 열심히 네.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또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도 목표가를 터치하는 종목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영향 듬뿍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되겠습니다. 지금 8월 2일 날 편입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24%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죠. 오늘 또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합병한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두 자릿수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목표가를 또 가볍게 도달을 했네요. 네,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매수가 추천 대비해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당시에 추천드릴 때 제가 흑연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세노텍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슈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러나 제가 항상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상승을 하는 관점에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제 갖다 붙인 거고요. 어찌 보면은 이 이슈 자체 흡수합병 입주 자체가 이미 공시에서 과거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장의 상승은 당연한 흐름이었고 오늘장까지 해가지고 큰 상승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도 일단 저렴하긴 한데 지금 가격에서는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 받을 때 매수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4% 넘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입니다. 바로 삼영 ENC인데 8월 5일 금요일 지난주에 또 가져오셨죠. 그때 자율 운항 관련주로 가져오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5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또 멋지게 터치해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요, 매니저님? 일단 삼영 ENC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테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종목도 그렇고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자율 운항 기술은 앞으로 이제 해운 쪽 그리고 조선 쪽에서 먹거리로 유망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거래일 내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은 주요 구간대를 돌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한 7,500원, 7,600원대를 돌파하는 그 시점에 저항을 단기적으로는 받긴 했어요. 그러나 여기를 뚫자마자 또 시세가 나오죠.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영 ENC 같은 경우 오늘장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음 주 기준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다음 주 기준에서는 시가 이하에서 또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영 ENC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이미 수익 내신 분들은 또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의 리뷰를 들어봤고요. 또 우리 매니저님이 의사 명찰까지 다셨으니까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또 발굴해 오셨는지 먼저 오늘의 꽂힌 섹터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백신 섹터에 꽂히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요. 네. 의사답게 이제 오늘 백신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아까 이제 내용이 좀 자주 나왔었는데 이제 빌 게이츠의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이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빌 게이츠 이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이제 15일, 다음 주 기준입니다. 다음 주 15일부터 17일까지 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기업 총수들이 지금 사면을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기업 총수들을 만날 가능성을 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최태현 SK 회장이나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 위주로 좀 많이 기업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광복절 특사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끌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16일 기준에서 국회를 방문해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연설을 진행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주요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연설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SK그룹주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게이츠 재단이 있죠. 근데 이제 SK 쪽에서 이 게이츠 재단과 함께 좀 내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장티푸스 백신 진행을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빌 게이츠 재단에서 64억 원 정도를 일단 투자를 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기준에서도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 하에 그때 당시에도 약 47억 달러 수준을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빌 게이츠가 어느 정도 투자 회수도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 SK바이오사이언스 힘을 실어주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 게이츠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또 개발에 또 꾸준하게 투자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 또 다음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슈 자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백신 이슈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상승의 모멘텀은 코스닥 기준에서는 게임주나 아니면은 제약바이오주가 주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뭐 2차 전지 쪽도 있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도 이제 코스닥을 주요하는 어떤 섹터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초적인 섹터는 바이오 쪽이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인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를 또 짚어주셨는데 또 저희가 종목 두 개를 또 공개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략주 역시나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뭐 네. 앞서서 포인트 짚어주셨죠? 네, 포인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네. 상장 이후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제 최근까지 정말 많은 조정을 받았었죠. 이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보여지고요. 16일 기준으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빌 게이츠가 SK바이오사이언스 사를 이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만약 화요일 날에도 이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와 관련된 부분들 첫 번째 모멘텀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츠 재단에서 SK그룹의 관련된 어떤 백신 개발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다는 점, 2012년도부터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스카이코비언이라 해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든 백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조만간 국가 출하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한 이 두 가지 정도의 모멘텀, 두세 가지의 모멘텀을 보시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주가의 부침이 조금 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2% 상승으로 마감을 지어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자 기준에서 12만 9,500 원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14만 5천 원 선이면 11%에서 12% 정도 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4만 5천 원의 목표가 설정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는 캐몬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몬 되게 생소한 종목인 것 같은데, 매주님? 캐몬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긴 한데, 네. 캐몬이 이상하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가 나왔다면 얘가 먼저 움직여요. 항상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가지고 비임상 연구의 위탁 시험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가 캐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0%나 상승을 했다. 그만큼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바이오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대표적 알츠하이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려대 연구팀에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밝히는 기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치료를 할 때 이 타임,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 치료를 하느냐, 그 시간 관련해서 고려대 쪽에서 연구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에서 알츠하이머의 어떤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또 캐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캐몬의 또 골든타임이 언젠지 또 궁금한데 오늘 뭐 2% 가량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네요. 네, 2% 가까이 어떤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캐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캐몬의 목표가는 3,25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몬의 목표가 3,250원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백신에 관련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캐몬이라는 종목까지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음 주 또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저희가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니저님이 또 밴드에서 열심히 또 활약을 해주셔야겠죠? 네, 밴드에서도 제가 저 이슈들,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골든타임 그리고 황금전략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좀 롱 연휴를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